이게 그램핑 존인데 냉난방 시설 다 돼 있고 보니까 전 여기는 이제 인원 따라 틀리죠. 이게 뭐 4명씩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뭐 12명 정도 되는 거. 테이블이 이렇게 냉장고도 다 있고. 와, 싱크도 있고 여기.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난지 캠핑장에 이용하는 방법과 예약하는 방법,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장은 2시고 폐장은 11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자마자 여기 위치도가 있어요. 위치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캠프파이어 존, 바베큐 존, 일반 캠핑 존이 왼쪽에 저쪽으로 쭉 있습니다. 저쪽으로 여기 일반 캠핑 존, 바베큐 존, 저쪽에 캠파이어 존, 그리고 바로 요 앞에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잔디 같아 있어요. 이게 프리 캠핑 존이고 저쪽도 일반 캠핑 존입니다. C 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쪽에 그램핑 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캠핑 존. 방금 전에 난지 캠핑장의 종합 안내들을 쭉 봤습니다. 난지 캠핑장을 이용하시려면은 100% 예약제 예약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은 매월 15일 오후 2시부터 해서 다음 달 이용하실 예약을 미리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솔공공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곳에는 일반 캠핑존과 프리 캠핑존, 글램핑존, 바비큐 존, 캠프파이어 존이 쭉 있으며 실개천이 하나 있고 야외 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도 하나 돼 있고 화장실과 사무실과 개수대는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캠핑 존의 D존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D8인데 여기 왼쪽에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네. 여기야 전기하고는 여기 딱 쓸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가 바비큐 존입니다. 가운데 큰 통로가 있고 엄청나게 크죠. 바비큐 존 깨끗하고 바로 가운데 개수대가 있어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캠파이어 존이고요. 바베큐 존에도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4인은 만원, 8인은 15,000원, 12인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캠프파이어 존도 8인은 5,000원, 15인은 개수대고요. 깨끗하고요. 물 잘 나와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일반 캠핑 존도 A, B, C, D로 나누어지는데 A는 2인, 15,000원이고 B는 4인이고 2만원이며 C는 정말 쓰기 4인이고 편하게 있어요. 2만원인데 데크사이트이며 D는 4인이고 2만원입니다. 여기 이제 분리수거되어 있고 이렇게 난지 캠핑장을 들어가면은 왼편으로 있는 것이 일반 캠핑존 D와 여기는 바베큐존과 게스트하고 분리수거대가 바베큐존 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바베큐존. 여기는 이제 인원 따라 틀리죠. 이게 뭐 4명씩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뭐 12명 정도 되는 거. 테이블이 이렇게 3개씩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2개씩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1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바베큐 존은 테이블 하나에 4인씩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는 테이블 2개 돼 있는 거예요. 8인, 8인이죠 여기는. 여긴 또 3개고 여기 또 1개짜리가 있네요. 맨 끝에 여기 1개짜리.
바베큐 존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바베큐 존 끝나고 나면 맨 이쪽에 다섯 개 정도 여기가 캠프파이어 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캠프파이어 존 한번 볼까요? 캠핑장의 왼쪽 끝부분에 캠프파이어 존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렇게 쭉 해서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캠프파이어 존에는 다섯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8인이 3개, 6인이 하나, 15인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또 15인승이네요.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나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8인이네요. 이렇게 캠파이어 존이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여기도 8인. 바베큐 존에서 캠프파이어 존까지 왼쪽으로 봐야죠. 캠핑장의 왼쪽에 이렇게 바베큐 존하고 이쪽에 캠프파이어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은 한강입니다. 그 다음 일반 캠핑 존 중에 D 사이트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D 존. D 존 중에 좋은 게 여기가 좋겠죠. 여기하고 여기 26조 24, 여기는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가라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난지 캠핑장의 왼쪽에 있는 일반 캠핑장 D 존과 캠프파이어 존, 바베큐 존을 쭉 봤습니다. 각각의 전기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일반 캠핑 존의 D 존은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 이용을 하시고 일반 캠핑 계십니다. 존 중에 D 존입니다. D 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샤워룸 있고 일반 캠핑 존 D 존 맨 가로 보면 이렇게 한강으로 쭉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있고 샤워룸 있고요. 저쪽에 개수대 있고 여기 일반 캠핑 존 두 번째 나오는 개수대 나오고 거기 남자 화장실만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요. 물론 소변기하고 여기 이제 대변기인데 저게 여기에 화장지가 있어요. 화장지. 캠핑장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중간중간에 편의시설,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가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샤워룸은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녁은 8시까지고 아침은 7시부터 10시까지. 잠시 남자 샤워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7시에서 10시까지, 오후에는 4시에서 밤 8시까지입니다. 옷장이 남자 샤워룸인데 촬영하는 시간에 마침 청소하는 시간이네요. 샤워룸입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샤워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샤워기가 잘 비치가 되어 있고 물도 잘 나오고 들어간 입구에는 옷장도 있어서 옷을 보관해 놓고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 샤워룸 이거 여기 개수대네. 개수대 두 번째 거 2번. 뭐 이렇게 정말 큽니다. 개수대가 깨끗하고 따뜻한 물 잘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개수대가 넓고 큽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수도꼭지가 10개가 넘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 부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파이어하고 바베큐하고 일반 캠핑존 D
D존까지는 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가운데 여기 카운터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이죠. 여기 가운데 여기가 프리 캠핑 존이죠. 잔디가 있는데 여기는 캠파이를 못하니까 야간에는 여기는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잔디로 되어 있는 프리 캠핑 존은 전체적으로 36개 사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인 기준이고 하여튼 여기가 프리 캠핑 존입니다. 15,000원입니다. 가운데 여기 보면은 캠핑장의 중앙에 있습니다. 개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물은 흐르지 않는데 만들어 놨네 보니까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데크 사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데크 사이트들입니다. 여기에 데크 사이트 프리 캠핑 존의 뒤쪽 개울 뒤쪽에 데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이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용료금은 이게 개울인데 4인 기준 물은 흐르지 않고 뭐 흐를 수 있게 나중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데크 사이트에 C번 같은 경우 여기 데크 C네. 여기 C에 5번 이게 저주 쪽에서 쭉 오겠죠. 넘버링이 데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정사각 정도 되네. 지금 데크 사이트를 쭉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크기가 그렇게 커지가 않습니다. 일반 텐트는 피칭하기에 괜찮으나 리빙쉘 4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아마 데크 사이트를 벗어날 듯 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데크 사이트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가운데도 있고 두 줄로 나가네요. 이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 거리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데크 사이트의 모습 보시면은 이렇게 큰 텐트는 바깥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정사각이다 보니까 여기 백컨트리 텐트는 완전하게 딱 맞습니다. 사이트의 크기를 봤을 때 리빙쉘의 큰 텐트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데크 사이트들이 쭉 나오고 끝나고 나면은 들었습니다. 쭉 데크 사이트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게스트가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화장실 바로 앞에 나오고 저쪽에 샤워룸이 있고 매점은 저기에 있고 분리수거대 저기 있어요. 이것이 불멍하고 제트는 곳입니다. 바베큐하고 제트는 곳. 사이트 이쪽이 C사이트 데크 사이트 쪽이고 가운데 여기 보면은 게스트하고 화장실하고 저쪽에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제 화장실이죠. 게스트도 세 번째 나오는 거고 분리수거대 저기 나와 있고요. 샤워룸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램핑 존이에요. 다섯 개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이용 안 돼 있고 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뭐가 있나 여기 그램핑은. 아 가운데 여기 잔디가 있네. 프리 캠핑 존이네요 여기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램핑 존 여기 또 프리 캠핑 존이고 저쪽에 AB 사이트 있는 거. 글램핑의 내부를 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다 돼 있고 보니까 여기 비어 있는 것 같고요. 싱크 돼 있네.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도 다 있고 냉장고도 다 있어요. 안에 침대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바닥도 있고 냉난방 다 가능합니다. 이곳 난지 캠핑장에는 글램핑이 5개가 있습니다.
리빙룸과 다이닝룸이 별도로 되어 있고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4인 테이블 하나에 파라솔과 지금처럼 이렇게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네요. 글램핑 존인데 바베큐 할 수 있도록 있고 파라솔 하나 있고 안에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 냉난방 다 가능하고 싱크대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이 10만원입니다. 저쪽에는 AB 사이트 일반 캠핑장이죠. 맨 가로는 2인, 가운데 여기는 4인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캠핑장이 난지 캠핑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용을 많이 하네요. 여기 그런데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감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4인, 이쪽은 2인. 2인인데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맨 가에 있어. 여기 뒤가 이제 일반 캠핑존 2인짜리고 이쪽은 4인용이고 여기 글램핑존이고 이쪽으로 쭉 해서 이 산책길이 있고 저 뒤쪽에 보시면은 차로예요. 차로 자동차도 있는데 저 건너편에 저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여기가 한강. 잘 우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지 캠핑장 쭉 구경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작은 사이트에요. 사고 있죠. A존의 1번이 여기 시작합니다. 요 뒤쪽에 바로 여기 화장실이 샤워룸이 있고 저쪽이 화장실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샤워장 이용 시간이 오전에 7시에서 10시 오후에는 4시부터 8시까지 여기 샤워룸이 있습니다.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이렇게 해서 여기 AB존의 샤워장이고요. AB존의 개수대는 이쪽이라 굉장히 멀어요. 좀 샤워장이 있고 여기 분리수거대 큰 게 있습니다. 여기 분리수거대가 있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매점. 바로 여기에 큰 여기 무대가 있는데요. 이 무대 지나서 쭉 글램핑존 있고 프리캠핑존 있고 일반 캠핑장 AB가 여기 있고 여기에 샤워장이 있고 여기 분리수거대 있고 바로 여기 화장실, 매점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난지 캠핑장의 맨 오른쪽 부분에 글램핑존과 일반 캠핑존 AB 사이트를 쭉 봤습니다. 프리 캠핑존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저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일반 캠핑장 AB이고요. 글램핑존이 쪽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 캠핑존이고요. 바로 오른쪽이 데크 사이트 있는 쪽이고 가운데 게스트가 있고 바로 그쪽이 뒤쪽이 일반 캠핑장 D존이고요. 맨 D가 바베큐존이고 오늘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난지 캠핑장을 예약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난지 캠핑장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쭉 알아봤습니다. 각각에 대한 특성과 종류와 개수를 쭉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곳 난지 캠핑장에는 주차장과 캠핑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넓고 크고 깨끗하고 저렴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